굉장히 이상하게 걷게 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채민 여러분 소녀왔어요. 오늘의 관리는 보고만 올게요. 투 시몬스 테라스에 왔습니다. 예. 좋아. 너무 행복한데? 너무 재밌는데? 어머나 시몬스 취직할 판이야 지금. 지난번에는 제가 보고만 오지 못하고 사 보고만 올게요를 했는데 보고만 올게요 실패. 사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과연 좋아해 주실까 싶었는데 진짜 우리 입지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구경하는 느낌이다 해서 좋아해 주셔서 힘을 받아서 오늘은 야외 올로케. 해외 올로케 아니고 야외 올로케. 뒤에 굉장히 파란 하늘을 기대하고 왔는데 CG로 어떻게 우리 팀 되지? 됩니다. 파란 하늘에 예, 구름. 예? 심슨에 나오는 구름 같은 거 그런 거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응? 오케이. 갈까요? 많이 준비가 안 되는데 저희 집 소개해 드릴게요. 정원을 이번에 좀 많이 줄였어요. 아우 이거 한 3배 정도 됐었고 저쪽에서 축구 내가 했었는데 축구 그만뒀잖아. 워낙 못해가지고. 아우 이번에 또 우리 집 현관문 새로 치겠어요. 괜찮죠? 아우 아세몬 핑크. 아세몬 핑크로 제가.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인데 왜 놀랐대. 어머 어떡해. 어머 무슨 일이야. 화면 너무 예쁘다. 우리 관리사무소도 이런 때깔을 만들어. 너무 예쁘다. 이게 끝은 아닐 텐데 벌써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어머 이거 약간 그거 저기 뭐지? 한국 영화 보면은 사람 잡혀 있는 시몬스 테라스 관계자분이 계셨네. 아우 이런 거 보면 되게 예쁜 클래식카 같은 거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니 왜 안 되냐. 아 너무 예쁘네. 아 이 소리 봐. 아,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한데? 너무 바쁘니까 멍 때리는 시간이 그립더라. 내가 얼마 전에 진짜 내 소원이 멍을 때리는 거야 그랬었어. 멍. 근데 우리 관리사무소 입주민 여러분들은 멍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쉴 새 없이 뭘 소개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치? 다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나 봐.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너무 웃겨. 얘네 둘이 서로 등 대고 있는데 표정 봐. 엉덩이만 대고 있어. 남자 표정 봐. 굉장히 음침해. 굉장히 너무 귀여워 얘네. 어떡하면 좋아? 아 이게 웨딩 프로모션이구나. 결혼 다시 할 일 없어? 없어? 아깝다. 아까 프로모션 중인데 잘 생각. 안녕하세요. 이 침대는 혹시 누워보고 싶으면 누워봐도 되는 게 있나요? 체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너무 좋아. 얘가 뭐예요? 뷰티레스트예요? 뷰티레스트 블랙의 켈리라는. 그래 나는 이건데. 나는 이건데 우리 오빠가 못해. 오. 와 이게 너무 이따가. 오. 오 이게 너무 좋아. 여기가 이게 비싼 모델인가 봐요. 그쵸? 저런 그래. 난 싼 거야. 아, 나 이런 거 아니야. 아, 너무 좋다 켈리. 아 이름을 켈리로 바꿔야 되나. 아, 이런 거 불편하지만 계속 세팅하는 스타일. 너무 예쁘다. 다 내 깜짝이야. 잘 넣어봤습니다. 3,400. 나 지금 혼자서 계속 혼자서 이렇게 가기 전에 한 번씩 다 누워봐. 예술이야.
아니 진짜 내가 호호 했던 게 와, 진짜 예술이야. 와, 나 한 10만 원어치 노본 것 같지 아까? 그 정도면 한 10만 원어치 노본 것 같아. 굉장히 마음에 든다. 침대포. 하얀 침대포를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살림을 하면서부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면서 난 빨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았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다려주고 했을 때.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하얀 침대포를 좀 고수를 하긴 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 이제 보셨죠? 저희 침대 시커먼 거. 이런 거 빨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다려야 되는데 누가 해주면 난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거. 내가 늘 이걸 쓰고 싶은데 한 번도 못 썼거든. 지금도 제가 잘 가는 침대뽀 파는데 거기서 파이핑 돼서 네모나게 된 게 있는데 마지막 결제할 때 되면 꼭 이걸 안 사게 되는 거야. 저걸 내가 또 이렇게 다 이건 안 다리면 너무 티나는 거라 가지고. 주름 하나 없는 굉장히 예쁘다. 요런 류는 제가 안 좋아해서 안 갈게요. 보고만 갈 거예요? 일로 가봐도 돼? 왜? 보수 보강을 위한 공사로 일시적으로 코인 넣고 괜히 막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예쁘다. 이게 있는지 왜 몰랐어. 들고 다닐 걸. 너무 예쁜데 세상에. 나 무슨 색깔 들고 다니지. 너무 예쁘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 이때 파는 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담으라는 거겠지? 난 보고만 가잖아. 어머, 너무 예쁜데 이건? 커피? 이거는 너무 괜찮아. 이거는 엄마들 그 방과후 할 때 애들 뭐 사서 음료수 갖다 줄 때도 캐리하기 너무 좋겠다. 그 종이 나 맨날 그 핸드 캐리하는 거 그 종이 너무 맨날 아까워서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버리는데 이게 너무 괜찮네. 이게 그거야.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굉장히 괜찮다. 이걸 쇳두바리로 사면 너무 좋겠는데? 보고만 가잖아. 오늘 보고만 가나? 나 또 보냉백만 100번 산다. 나 보냉백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해, 보냉백. 이 색깔이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 어머! 어떡해! 여기는 다 사야겠는데요? 이 한 칸 다 주세요. 이렇게 해야겠는데요? 이거 큰일 났네? 눈치가 보여갖고 눈치를 못하고. 멍 때리기가 영어로 뭔지 알아? 히팅 멍. 멍 때리기. 히팅 멍. 너무 귀엽다. 히팅 멍. 박물관인가? 제가 또 시모스 침대 유저잖아요. PPL 아닙니다. 그게 우리 집에 있는 게 시모스 뷰티레스트인데 내가 우리 집 침대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이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는 뮤지컬 공간 같아. 저기서 지킬의 나이드 나올 것 같아. 지금이 순신 이거 할 것 같은데 이거 대박이다. 너무 예쁘다. 개인 작업실이구나. 예쁘다. 아트 오브 스프링. 아니 침대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재밌네. 내가 침대 스프링이 왜 궁금했겠어. 근데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박물관 뮤지엄이 재밌는 거야. 우리 지금 여기에서 시간 보낼 일이 아니죠. 엄청 많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머리 긴 사람 없이 다 짧게. 침대에서 누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있는 스타일. 자기적인 스타일. 나 모닝 루틴 했을 때 했던 거 같아. 어색하게. 아, 잘 잤다. 야, 너무 좋다. 여기가 스팟이다. 요거 저 딱 나오게. 그렇지 않아? 어떻게 괜찮게 나와요? 여기 너무 괜찮다. 너무 마음에 든다. 저 빨간색. 아, 이 어머나 시몬스 취직할 판이야 지금. 여기 굉장히 마음에 드네. 이거 뭐 가져가도 되는 건가 봐. 어머, 너무 가져가도 돼. 이런 거 그 벽지 같은 데 찍힌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것도 테이프로 붙이면 안 예쁘고 왜 손으로 뜯으면 되는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 찍혀갖고 띡 하나를 갖고 막아놓으면 너무 예뻐요. 그 저희 집에 벨 그 초인종이 세상에서 제일 누렇게 꼴보기 싫은 걸로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이런 엽서를 띡 붙여놨거든요. 그런 용 너무 좋아요. 뭐 괜히 거기에 뭐라 그러지? 그 빠땡가 빠단가 하여튼 그거 바르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이런 걸로 띡 가려면 너무 예쁘지. 열장 챙겨? 말해서 공짜지? 보고만 갈 거예요? 여기 그거 같아. 옛날 그 학교 교실 복도. 딱 그런 느낌이지, 그치? 국민학교. 나 다니던 국민학교 시절. 보통학교 아니게 어디야? 여기는 뭔가 굉장히 과학적인 데 같은데 한번. 어머, 나 무슨 실험실 온 것 같아요. 당신의 현재 수면 상태와 솔루션을 확인해 보라고? 나도 수면 장애가 있는지 체크해 볼까요? 건강한 수면 상태입니다. 더욱 질 높은 수면을 이룰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침실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어두운. 제가 그 숙면템에서 얘기했었던 그거예요. 암막 커튼 꼭 필요합니다. 암막 커튼은 꿀잠에 필수다. 알겠어. 프로 꿀잠로. 어우, 굉장히 이런 거에도 점수가 높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 거. 뭐 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러면 프로 꿀잠러 퇴근. 우리 밖에 나가보자. 밖에. 아, 여기가 너무 좋다.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나 잘 그려줄 수 있는데 이런 거. 저한테 왜 안 시킬까요? 여기 여러분 사진 스팟. 저 없어졌죠? 저 없어졌죠? 색깔을 어쩜 오늘 이렇게 입었을까요? 야, 여기 빨간색으로 돼서 여기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 여기는 낮보다 해질 때 와야겠어요. 가을 밤에 약간 해질 때 저런 데서 앉아서 이렇게 불 켜지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와, 잘못 왔네. 다시 와야겠네요. 잘못 왔어.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은 꼭 그때 오세요. 어머, 어머, 내가 좋아하는 단어 마켓. 어머나, 무슨 마켓일까? 어머, 세상에. 마켓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색깔 너무 예뻐요. 아니, 나중에 이렇게 사시라고요, 여러분들. 아, 세상에, 너무 예쁘다. 완전 가을이야. 무심하게 흰 꽃. 막 누가 심은 것 같지 않은 이런 느낌. 여기도 예쁘네. 너무 예쁘다. 아, 바람 불어, 너무 좋아. 여기 앉아서 우리 커피 마시고 출발하자. 너무 아깝다. 어, 너무 좋다. 제가 커피 쏠게요.
나 잠 못 잘 수 있으니까 한 잔으로 나눠 먹어버려요. 제주도 여행 온 것 같아요. 정원이야. 너무 예쁘다. 와, 하루 종일 이렇게 써요, 여기. 진짜 사람 없을 때 오세요. 아니, 여기까지 오는 게 아까워서 한 대여섯 시간 놀아야 될 것 같아. 너무 아까워. 너무 좋아요. 커피 기다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만 올게요. 아, 여기 이렇게 사은품을. 아, 참 큰일 났네. 이렇게 제가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 잘 보고만 올게요. 네, 사 보고만 올게요. 오늘 저랑 구경 잘 하셨어요? 대본 이렇게 사시면 어떡해요? 아유, 침대 안 산 게 어디예요? 잘 누워봤습니다. 저 사실 기대 진짜 안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뭐 침대 뭐 다른 뭐 안에 있는 이런 사는 걸 떠나서라도 공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냥 탁 트인데 그리고 이런 정원에서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국내에 딴 데를 갈 계획이 아직 없었는데 여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의 관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예쁘고 행복한 관리로 다시 올게요. 가을에 이렇게 멋진 여행 꼭 하세요, 여러분. 안녕. 가방 샀어요. 드디어 눈치보다 폰을 못 닦았어.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떻게 해요 이거? 택배 반품 많이 하는데 제가 이것도 우리 예의를 차려서 이런 거를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너무 예뻐요. 세상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금 혼자서 이 팝콘을 지나치질 못하고 그냥 무슨 맛인가 한번. 코코넛이 또 코코넛 제로 칼로리잖아. 또 프레첼. 아, 세상에. 와, 칼로리 너무 괜찮다. 180g에 825칼로리. 한 번에 다 먹는데. 아, 세상에.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예뻐요. 어떡해요?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엄마랑 같이 올 거라니까요. 밤에 저녁 때 불 켜진 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갈까요? 안녕.